빡겜 할게요, 빡겜. 고급용 강의 갑니다. 일단 요번 판 같은 경우는요, 꼭 이클립스라서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 빌드는. 만약에 큰 입구를 막을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은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그 빌드를 할게요. 큰 입구 막아야 된다. 네, 요거는 배럭 더블 스타트고요. 12서치 배럭 더블 스타트에다가 원블럭 테크트리트 할 거야. 그 여러분들이 그 발키리 빌드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티어에서도 이 원블럭 발키리 빌드가 통한다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솔직히 지금 새로운 시즌에서 2400점 넘은 거면 되게 잘하는 거잖아, 그치? 만만한 것 같네요. 이거 하나 숨겨놔, 이거. 야, 바로 가스 가세요, 이거. 최대한 오래 살아야 돼, 이거. 이거는 원베럭 아카데미다, 여러분. 설러커까지 배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원베럭 아카데미로 팩토리까지 올릴 거야. 안사매 처리 가네요. 이거는 하실 때 있잖아, 컨트롤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발키리가 죽으면 안 돼. 그래야 타이밍이 나와요. 자, 파백부터 더 쩔 거면은 파백부터 파백 갖다 길 막아놔야 돼. 그리고 메딕 찍고. 여거는 이제 원벌처 찍어가지고 이 입구를 막아놨기 때문에 바람을 늦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벌처 찍어서 상대방 성큼 받게 할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리고 엠베 지어주고
야, 투성금 박았네. 공업 누르고 털에. 벌써 투성금 박았다는 거는 얘는 지금 미친 적어 갈 수도 있어요. 서치 해봐. 바로 발길 찍고. 스캔. 엄마는 가스. 만약 얘가 미친 적을 간다면은 여러분들 탱크 찍고 바로 나가야 돼. 자, 지금부터 돈 될 때마다 배량 늘리자 이제. 이거 다세요, 머신샵. 발길이 안 보여줄 거야. 맞네요, 미친 적은 맞네. 그럼 투 발길 찍고 탱크 찍으시면 돼요. 자, 발길이 보여주지 마. 괜히 보여주지 마요. 숨겨. 봤나? 아, 봤네. 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제 원탱크로 뚫으시면 됩니다. 이제 원탱크. 알겠죠? 밝기 많이 필요 없다. 상대방 지금 그거 올렸어요. 하이브. 탱크 두 마리 찍고 나가면 돼. 타이밍 개빠르거든 이거. 일꾼 찍지마. 시즈모드 나갈게요 이제. 이거는 베슬 갖다 끝내는게 아니야. 딱 공일업 타이밍 때 가는 거야. 야, 빨리 농성하세요, 탱크로. 빨리, 빨리, 빨리. 디파 나오기 전에. 전부 다 오시고 공이요. 이제 배슬 찍으면 돼. 벙커 짓고. 벙커 지어요 이거. 들어가자. 보이죠? 타이밍 개빠르지? 미친 적 이렇게 가면은 방업이 안 돼 있다니까? 상대방 2450이다.